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결혼이 하고 싶으면 내 말을 들어라. 5월에 신랑 신부를 꿈꾸며 많은 예비 부부들이 결혼 준비에 한창인 요즘, 결혼 준비 대행업체도 덩달아 바쁜데요. 스튜디오 사진 촬영과 웨딩드레스 대여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은 대행사가 책임지는 대가로 보통 250에서 3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각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마다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각 항목별 실제 가격을 알려달라는 고객의 요청은 업계 관행상 알려줄 수 없다, 예비 부부가 직접 하면 더 비싸다라는 말로 무시당하게 일쑤인데요. 원래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웨딩 사진 원본 파일은 20만 원 안팎의 돈을 받고 판매하는가 하면 꽃장식 등 끼워 팔기 관행도 여전하고요. 웨딩드레스 숍끼리 담합해서 예비 신부가 드레스를 미리 입어볼 때마다 3만 원의 피팅비를 받는가 하면 보조인력 일당은 물론 심지어 일부 결혼 대행사는 전체 비용에 대해 현금 결제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대행사가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원에 제보해서 자신의 권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